대선 특과 집중 들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말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까? 좀 많이 망설여집니다. 시장이 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 반등 다음에 좀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오늘 또 여지없이 이렇게 이제 현물 매도 공세를 펼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네, 소위 말해가지고 외세가 침공해가 유린당할 때 관군들이 예, 뭔가 전투에 임해줘야만이 뭐 방어가 되는데 방어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선물 매도하면은 프로그램 매물 자동 나오고 연기금 지금 관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하락의 끝단까지 끝장을 내는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락의 끝단이 어디냐. 그건 알고는 가자 해서 오늘 제가 약이 드리겠는데, 네, 물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등락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냐면, 기관 투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게 월봉 추세로 보면은, 2350, 2400은 5년 평균 값인데, 요것마저 뭐 분위기 안 좋아 내주면은, 예, 12개월 평균 값이 2250, 60이에요, 여기. 요 영역은 그 팬데믹이 오기 전에 딱 수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우리가 2250, 2300 했거든요. 요게가 최악의 경우의 수에,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에 꼼짝마라 해가지고 방어가 안 되면은 내줄 수 있는 자리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하는 뭐 90포인트 정도 코스피 차이 나는 것 같고, 코스닥도 자세히 보면은, 예, 지금 700포인트 초반부에 이게 12개월 평균 값이 와 있죠. 네, 여기를, 지금 뭐 장도 빠질 거라고 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으로 보고 하단으로 보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그 수치가 6월 안으로 나온다면은, 예, 차기 경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정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500선 전후의 바닥이라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빠지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 생각은 하세요. 지금 그까지 계산하면 퍼센테로 따지면은 9분응선, 8.79 9분응선까지 와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근데 여기에서 또 내일 또 시장 상황이 또 바뀌면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매매하는 따라서 달려 있는데요. 뭔가 주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뭐, 큰 시간, 뭐죠? 정부 비상대책회의 금융위기도 열려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것을 전혀 좀 모두 대책 이런 것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장 자유를 맡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뭐가 지금 수가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나오는데 이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게 상당히 아쉬운 거죠. 자, 그래 보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좀 트렌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게, 중국 증시 어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중국하고 인도는 미국 제재에 안 따라가는 바람에 러시아 원유를 현물가에 60% 가격 정도 한 60, 70%에 사들여가지고 쓰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 경제 타격을 안 주죠. 인도도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제재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 대표적으로 아시아에는 한국, 대만이죠. 어제 이거 대만 어제 차트예요. 같이 자빠지죠, 그죠? 네, 지금 요 상태에서는 네, 경기 위축 인플레이션에 일단은 노출되어 있는 국가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대만이 한국보다 낫고, 한국은 지금 기관들이 수급이 저렇게 특히 연기금이 예,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는데 여기서 아직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기금이 언제쯤 들어올 거냐, 제대로 주식을 살 거냐, 2300 깨면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이번 주는 좀 반등을, 지금 미국 시장도 지표가 3, 4주차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거든요. 없어서 지금 사전 반등을 오늘 새벽에 했는데, 그죠? 한 모양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급등했었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네, 진바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그냥 뭐 달려있는 거다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약세 넘으면 심리적으로 오후장에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이번 주 지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냐. 반등이 일찍 나오면은 매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반락으로 2300을 위협하고 2200자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네, 차라리 기다려가지고, 예, 네,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죠. 연금 관리를 써야 될 자리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not yet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장의 딜레마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움직이는 섹터는 봐야 되는데, 장 변동성이 커지면은, 네, 어제 대안으로 자리 잡았던 신재생이나 조선주들도 일단은 반락은 합니다.
네, 지금 대우조선도 3% 정도 빠지고요. 네, 지금 보니까 어제 급등 10%대 급등 나왔던 네, 현대에너지도 오늘 발락하고 좀 밑꼬리 달죠, 그죠? 이들은 장 분위기가 조금만 개선돼도 치고 나갈 건데 장 변동이 나오면 일단은 조정은 연동된다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나로 발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네, 방산 관련주들이 발락합니다, 그죠? 방산이 발락하는데 방산은 대신에 예, 한국항공 우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약세장 대안이 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염두에 두세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약세장에는 소수 테마로 갑니다. 강한 테마 아니면은 예, 2순위, 3순위 올라가다 미끄러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네, 오늘도 이슈된 쪽으로 수급이 몰려버리는 현상이 나와요. 오늘 뭐 구체적으로 하는 선호 종목이 좀 특징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정부의 뭐 방침, 뭐 원숭이 두창에 대한 방침이 네, 일단은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번에 딱 간택된 미코바이오메드 정도 움직인다 말이 되죠. 네, 원숭이 두창 관련 오늘 뭐 녹십자 MS부터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얘가 대장이죠. 네, 이런 게 오늘 이슈가 좀 되었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원전 이거 일자리 일감을 한 1조 이상 몰아줄 거다 이야기했는데 다른 건 안 움직이죠. 이번 주, 지난주 트렌드가 이 유통 물량 작고, 네, 공매도에서 좀 자유로워졌던 신규 상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작년에 G2파워만 25% 이상 올라갔었고요. 지금 이번에 일단 무상증자 이슈, 대규모 무상증자 자본금 낮고 유통 물량 작은 주식들이 또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원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실전에서는 어제 한번 네, 발락해서 집중해봤는데 오늘 뭐 급반등이 나오지만은 네, 지금 시장이 안 되면 이런 쪽으로 좀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죠. 테마와 이슈 주간단이 그래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2순위, 3순위로 따라가면 오후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장 강한 시세 쪽으로 몰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고, 오늘 그래서 뭐 원전, 원숭이 두창 이게 오늘 호재가 되었고, 또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현대사료가 지금 시가상이죠. 이런 쪽으로만 수급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 종목군들은 지금 뭐 어쩔 수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어제 반등 다음에 미국 시장 괜찮고 안 괜찮고 떠나서 우리 시장이 저점을 내주고 하락의 관성이 남아가지고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네, 차기 수치까지 조정 수치를 만나야만이 뭔가 변화가 나올 정도로 장세는 좀 많이 외국인 수급에 취약해져가지고 힘들한다. 이게 구체적 특징이고, 또 단일가 금방 되면 많이 빼면 코스닥 매도 비중 줄어듭니다. 선물도 확 빼는 것 같지만 알아서 조절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치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 대해서 수급이 공백이 상당히 크다라는 지적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매도고요. 두 번째는 이 신용장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이를 봤더니 4월 달에 이 대차장고가 74조 피크 찍고 그 이후에는 더 늘지는 않더라고요. 이야기인즉슨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뭐 공격적으로 쏟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 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파는 이 파는 주체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바닥이 신용이 좀 털릴 만큼 털려야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대차장고는 10조, 지금은 20조, 이게 다 털린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관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을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비중은 2500 밑으로 장이 내려오니까 이제 공매도도 지금 자신 있게 못 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졌다는 인지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근데 다만 특정 종목에서 여전히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공매도보다는 현재 시장의 수급은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선물이 매수 들어오니까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쫙 딱 빨려 들어왔었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선물이 매도 나오면은 프로그램 매물이 자동으로 나와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계정에 들어와 있는 게 거의 프로그램 매매라니까요. 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수가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지만은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매도시도 보내떨어지고 현선물 베이시스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매물 풀기 때문에 당분간은 선물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수급의 열쇠는 선물이 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연기금이 이제
팔짱을 거두고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는지는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제가 정부 이야기를 꺼낼 정도면은 9시 뉴스에 이런 시장 이야기 나오면은 좀 많이 심각해진 거는 분명하죠. 어제 제가 퍼 기준으로 8대 와 있다는 거고 PBR 기준으로 0.9를 예비하고 0.8대 왔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은 역사적으로 0.9, 0.8대 PBR 기준입니다. 와가 주식 사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다리면 수익 나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고 좀 자꾸 뭐 경기 침체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이 자체가 안 좋은 거. 외국인들이 왜 저러냐. 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연준도 지금 뭐 장 깨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겠죠. 네,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는 선에서 금리 인상은 여름에 더 할 거다. 아직까지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 기관들 어리부리하게 지금 뭐 들어오지도 않고 예, 무방비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자기가 그냥 뭐 조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안에는 공매도와 지금 연동된 물량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매도에서 반등 한번 주고 자빠지면은 예, 많은 투자들 멘탈이 나가는 자리예요. 지금 멘붕이 되는 자리인데 예, 제가 전략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2,500대 전후 바다로 봤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좀 힘들어졌다. 로스율이 한 뭐 10% 미만, 5%, 10% 미만은 관리하고 현금 조절했다가 아까 차기 경우 상황도 도출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건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그 생각하는데 나는 먼저 들어가지고 뭐 답이 없다 이럴 땐 기다려야 돼요. 올 여름이 7월까지 가는 자리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도 있는데 내가 또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는 거니까 나는 가을, 겨울에 판다 생각하고 지금 기다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이 맞다고 내 생각 들고 있고 신용장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기준이 없는 겁니다. 신용장고는 지금 평균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죠. 상당히 많이 틀려내려갔고 레버리지 물량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좀 어설픈 이야기 같은데 초과 조정이 나오면은 중간 단계 신용장고까지 틀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거보다는 네, 지금 한국 시장의 방어벽을 형성할 주체가 다시 등장하느냐, 외국인 단타들에 계속 유린당할 거냐, 그렇게 아니면은 네, 국가를 대변하고 여러분들 뭐 지금 여는 거 좀 더 이쪽에서 관리하잖아요. 큰 바닥으로 본다면은 지금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죠. 요것을 정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네, 지금 전부 뭐 율사가 네, 시장을 뭐 국가를 통치하다 보니까 시장을 아무래도 잘 모른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지금 나올 시점까지 왔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의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